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제조업 PMI에 집중하면서 엄청난 급락을 보여줬었죠. 특히 M7 위주로의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FOMC를 앞두고 나오는 모든 지표들에 사실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요 지표들이 나온 만큼 먼저 점검하고 종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졸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7월 고용 건수인데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왔고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또 다른 시그널로도 풀이가 될 수 있는 만큼 조금은 더 집중해서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됐던 졸츠 보고서를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7월에 일자리가 767만 개로 전월 대비해서도 23만 7천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년 1월 이후로는 최저 수준으로 다우존스가 조사한 전문가 평균보다도 43만 명이나 적은 수치가 집계가 됐는데요. 또 해고자 수 같은 경우도 2023년 3월 이후 가장 많은 176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가나 접계 업종 기업의 해고가 이번에 해고자 수를 주도했다라고 하고요. 동시에 신규 고용은 2020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달보다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용 감소는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최근 데이터와 일치하는데요. 연준은 이 데이터를 오는 FOMC 회의에 반영해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도 시장에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용이 식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금리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B컷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베팅에 지속적으로 표를 늘리고 있습니다. 고용 완만하게 잘 식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한 번씩 수치가 이렇게 나올 때면 시장에서 불안감은 다시 한번 커지기 마련이죠.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급속한 냉각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연준은 졸츠 보고서 어떻게 반영을 할지 FOMC 회의도 계속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FOMC 회의 보통 2주 전에 나오는 베이지북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연준의 스탠스를 미리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연준이 발표한 베이지 보고서를 보면은 경제 활동이 정체되고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준 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9개 지역 정도는 경제 활동의 변동이 없거나 하락했다라고 연준이 8월 경기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3곳 정도만 경제 활동이 살짝 성장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경제 활동이 보합이거나 감소한 지역이 종전 5개에서 9개로 늘어나면서 지난 7월 중순 나왔던 직전 보고서 때보다도 4곳의 지역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선 이러한 상황을 놓고 연준은 고용 수준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이 기업들이 현재 필요한 직책만 채우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자연 감소를 통해서 전체 고용 수준을 낮추었다라는 일부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연준은 그럼에도 해고에 대한 보고는 여전히 드물었다라면서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은 완만했고 비노동 투입 비용과 판매 가격의 상승은 살짝에서 적당한 수준에 분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베이지북은 FOMC 회의 2주 전에 먼저 발표가 되는데 보통은 연준 위원들이 해당 경제활동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또 투표를 이어가는 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지표와 시그널로도 풀이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발표됐던 두 개의 지표 모두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는 만큼 다다음 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의 내용들도 잘 체크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퀄컴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윈도우 PC용 신형 스냅드래곤 AI 프로세서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PC용의 프로세서는 인텔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퀄컴이 지속적으로 인텔의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미 지난해 한 차례 발표를 했었던 이 신형 스냅드래곤 AI 프로세서의 이 최신 버전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퀄컴은 스냅드래곤 X플러스 8코어 가격을 최저 $700대 저가 PC에도 적합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향후 이 칩이 적용될 수 있는 기기 범위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연결 없이도 일부 AI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퀄컴 X 시리즈 칩이 장착된 서비스 랩톱과 또 서비스 프로 태블릿을 발표하면서 PC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칩 개발에 주력을 해왔는데요. 퀄컴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PC 칩 진출은 모바일 칩셋에서 벗어나서 다각화 전략의 일부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퀄컴은 지금 이런 AI 전략을 핵심으로 삼아서 자동차 사업까지도 지속적인 사업을 확정해 가고 있는데 모바일부터 PC 그리고 자동차까지 어디까지 저변을 넓혀갈지 퀄컴의 소식들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전기차 소식 하나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볼보가 오는 2030년에 전기차로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죠. 근데 간밤에 전해진 소식은 그 해당 계획을 폐기하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판매량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로 100% 전환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CEO가 직접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전기차 계획을 크게 축소했었던 미국의 포드나 GM보다는 여전히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순수 전기차 업체로의 전환 계획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는 상징성이 큰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던가 혹은 소비자들이 순수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이런 소비 심리 때문에 일단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했다라고 밝혔고요. 볼보는 대신 오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비중 중 90%에서 100%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요 성장세는 유럽에서 가파르게 둔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이 돌연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한 것이 주된 배경이 됐었죠. 다만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자 독일에서는 다시 전기차 판매가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으로 보여지고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일부를 다시 되살리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어저께 확인했던 소식 중에 폭스바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설립 이후 최초로 독일에서 공장 폐쇄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유럽에서 급격하게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다시금 정부의 보조금이 늘어날 수 있을지 문이 다시금 열릴 수 있을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쪽의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낙폭을 맞이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뉴욕 증시 시간대는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아시아권 시장대에 들어서면서 5만 7천 달러 정도까지의 가격 하락이 나왔고요. 어제 그 가격대를 지금 수준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있는 전통 금융사들은 만약 미국에서 규제 완화를 해주면 비트코인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업들이 많다라면서 수요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기관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규제 방안들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는 만큼 만약 규제 완화의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수요는 증폭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냈습니다. 긍정적으로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놓고 암호화폐 시장도 계속 주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What's Know 5 시간이었습니다.